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를 대독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아멘. 밤은 깊고 낮이 가까웠다. 무지라고 하는 것이 뭐냐? 무지. 지식이 전혀 그 사람에게는 단 하나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다. 그 말이요. 무지하면 세상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데 진짜 내가 살아야 할 영적인 문제는 아주 무지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제 우리의 구원이 지금은 자다가 벌써 깰 때가 되었으니 우리의 구원은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다 그랬어요. 이 시기 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재림의 때가 오기까지 어떠한 절차와 어떠한 역사와 어떠한 사건과 어떠한 징조가 있으리라고 하신 말씀들을 읽어보면 이 지구 안에서 다 이루어졌으니 이제는 시기가 어느 때냐? 주님이 지금 문 밖에 서 있다. 어느 날 문고리 딱 잡고 열고 나타나는 순간 그때는 기회가 없다. 응? 자, 응? 이 시기를 모르는 사람이 누구냐?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이야. 응? 잠자고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시기를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는 죄악이 관영하기를 노아의 때같이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이 악한 그날이 될 때 너희는 이것을 시기로 보고 재림을 준비해라. 읽어봐.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충만한 사람 중에 하나님 말을 들을 것 같은 사람이 안 보이잖아. 그런데 노아 한 사람이 발견됐어. 하나님 말씀을 들을 것 같은 사람이. 그럼 지금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것 같은 사람이 지금은 얼마나 있나. 응? 근데 노아의 때는 노아 한 사람이야.
이렇게 주님 오시면 주님이 명령하시는 일을 이행하는 사람이 이렇게 숫자가 없다는 거예요. 숫자가 없다. 그럼 우리 교회는 주님이 명령하시는 일에 이유 불문하고 아멘하면서 그럼 순종할 자가 있냐? 우리 교회는 난 아직까지 안 보여. 아직까지 뭐 그냥 간단한 거는 하겠지. 그러나 100년간 방주를 짓는데 자기 전재산을 다 쏟아부어 홍수가 나고 안 나고는 상관없어. 하나님이 지라니까 그냥 순종하는 거야. 이유 한마디를 묻지 않는 거야. 이유를 묻지 않는 만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소견이 있는 자가 우리 교회 몇이나 될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고 개척에서부터 오늘까지 말했는데도 그런 사람 보기가 내 눈에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데, 그러면 안 보이는 나머지 사람은 어떤 신세가 되겠네. 판단 한번 해봐. 응? 자, 응? 나라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어. 첫째, 안보. 안보 문제. 경제는 까짓고 안보만 튼튼하면 언제나 그 안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나라가 이러니 기도합시다 하는데 매일 기도하는 사람만 하지 원래 아는 사람만 하네. 왜 그럴까? 이 말이 안 맥혀. 말이 안 맥혀. 이게 노아의 홍수 때와 똑같이 귀를 들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사람은 노아 한 사람밖에 없었듯이 바로 그렇다면 얼마나 정말로 우리가 절망적이냐, 절망적이냐 말이오. 자,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저 토구난 남아프리카에 교회를 한 4,500 개 짓려고 합니다. 하나 짓는데 천만 원쯤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요구니 집시다 하면 거의 동의할 사람 없지 않아요. 방주는 그만두고, 방주는 그만두고.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우리는 괜히 앉아서 나는 예수 믿는다 이렇게 우겨대지 말고 신앙의 실상을 내가 봐야 돼. 아멘에. 신앙의 실상 못 보면 어둠의 자식이에요. 자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깨어있는 사람은 내가 육신이 있을 때 주님의 요구를 얼마든지 들어드려서 내가 재림의 날 이리 올라오느라 하는 주님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데 다른 요구는 다 거절하고 주님이 강림하실 때 공중에서 올라오를 때 그 요구를 받겠는가? 판단 한번 해봐. 이게 노아의 홍수와 같을 때라고 했어요. 또 소돔과 고모라 같을 때.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 같을 때면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도시냐? 한번 유다서 6절을 한번 읽어봐. 어떤 도시인가?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그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음란하다가 호색하다가 이렇게 불타버리고 말았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에는 노아 같은 사람도 없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는 아무도 없어. 아브라함의 조카 노시 소돔에 있었을 때 아브라함 앞에 나타났던 천사가 소돔을 불사르러 간다. 왜요? 오늘 본문 읽었지, 절에서. 향락, 쾌락, 사치, 돈, 여기에 미쳐버려.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기의 구세주로 보거든? 안 보지. 이만큼이라도 하나님을 배려한다면 그럴 수는 없지.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나를 배려하심을 받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사역에 배려하는 사람들인데 이게 조인이 안 되면 어디다 써먹느냐. 싹 다 불질러버리려고 작정했는데 아브라함 하나님의 사람이 졸라대야 소돔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불 안 살리겠습니까? 찾아봐라. 그렇다. 노아 때는 노아 한 사람밖에 없었죠. 의인이 50명 겁도 없어.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몰라. 두 번째 45명이면요 찾아봐라. 없어. 세 번째 30명이면요 찾아봐라. 없어. 20명이면요 찾아봐라. 없어. 10명이면요 찾아봐라. 없어. 한 명도 없어. 내 조카가 거기 있는데요. 누구냐? 노신데요. 응? 그러면 내가 너를 봐서 노시 이뻐서가 아니라 너를 봐서 내가 노를 끄집어낼 것이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쫓아가서 노사 여기 불이 쏟아진다. 빨리 나와라. 근데 노선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믿고 듣고 살았는가를 알고 있어. 같이 살았기 때문에 알고 있어. 예. 그러니까 노시 아, 이렇게 나에게 말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삼촌이 나를 보냈다. 그러니 이건 맞는 거다. 맞는 거다. 그때서 깨달아 갖는 거다. 그러 나올 때 아무것도 들고 나오지 말고 소돔에서 나와서 뒤도 돌아보지 마. 뒤도 돌아보지 마. 그래서 또 말해. 우리만 나갑니까? 아니요. 너희 가족 필요한 사람 다 데리고 나가. 자기 딸이 둘이 있는데 정혼한 자기 딸의 예비 사위들에게 쫓아가서 야 지금 소돔이 불탄다. 빨리 나가자. 장인어른 농담하십니까? 여러분 자다가 깰 때 재림의 때를 농담으로 듣지 마. 당신이 불타버리면 안 돼. 당신이 수장되면 안 돼.
버림받으면 안 돼. 이럴 때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러면 지금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요, 죄악에 관용하고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한국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을 해방하냐, 성령을 해방하냐, 예수 피 공로를 무시하냐, 이 정도의 죄악이 관영하다? 그런데 여기 이제 우리의 구원이란 말이 있어. 우리의 구원, 이것은 주님 재림하실 때 꼭 들림받을 수 있는 믿음 가진 사람이 우리 속에 들어가.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재림의 종말의 때를 준비할 때인데, 가까웠으니 빨리 준비해야 된다. 빨리. 근데 들을 때는 걸어야지, 나가면 바로 망각하지. 이걸 길바닥에 떨어진 씨라고요. 참 위험하지. 근데 여러분이 담임 목사인 나는 왜 망각을 안 하지? 응? 왜 망각하나까? 옥토에 씨가 떨어지니까 망각을 안 하고. 내가 지금도 가장 두려운 것은, 봐라,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저녁에 잠자리 딱 눕기 전에 하는 기도가 주여,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할 때, 의로울 때, 선할 때, 신령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때 내 영혼을 부르시옵소서. 그때 주님을 뵙게 하옵소서. 다 같이 주여. 아니 자기 말로요. 다 같이 주여. 시켜서 하지 말고 내가 내 말에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럼 굉장히 크게 자를 거예요. 다시 시작. 주여. 사랑할 때 주님 뵙게 하옵소서. 주님 뵙게 하옵소서. 내 영혼이 주님 뵙게 하옵소서. 한 번도 안 빠지고는. 얼마나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내 영혼 부르시고 주님이 오시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운 마음이 있는데, 또 이 앞에 무슨 기도를 하느냐. 주여, 저는 오늘 어떤 죄를 졌는지 기억이 안 나요. 혹시라도 제가 범죄했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거룩하게 하소서. 용서하시옵소서. 오늘 거룩하게 속죄받고 거룩한 잠자리에서 몸중에라도 주를 뵙게 하옵소서. 한 번도 안 빠지고 오는 거지. 한 번도 안 빠지고. 어? 자, 여기 나보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해보려고 하고 여기다 목숨을 다 버리고 돈도 명예도 권세도 혈육도 피도 목숨도 다 내놓고는 나도 두려워도 저렇게 해마다 기도하고 잠자리에 눕는다 그 말이야. 왜? 오늘 밤 주님이 오시면 내 영혼 찾으면
나는 항상 오늘이라는 시기와 오늘이라는 때를 가지고 산다. 여러분들은 다시 말하노니 재림의 때가 오늘이다. 내 육체의 종말이 오늘이다. 이 사람은 깨어있을 것이라 이 말이오. 시기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이걸 모르면 그 사람이 무슨 시기를 아는 사람이요?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응? 자다가 깰 때다. 기도 않는 사람, 자고 있는 사람, 충성 않는 사람, 자고 있는 사람, 전도 않는 사람, 자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들 안 사는 사람, 자고 있는 사람, 주님 재림 기다리지 않는 사람, 자고 있는 사람. 요 다섯 가지 여러분들이 하지 않는다면 자고 있는 사람이요. 그럼 그 깊은 잠에서 항상 깨워보려고 담임 목사가 몸부림을 치고 잠에서 일어나라고 아무리 말해도 안 듣잖아. 왜 안 듣냐? 죽은 송장은 안 일어나. 주님의 목소리도 못 살리면 끝이요. 주님의 목소리는 나의 영혼을 살리는 마지막 소리요. 다음에 또 살리는 소리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아멘이. 재림. 우리는 누구의 소리보다 주님의 목소리가 익은 사람, 주님의 목소리만이 진리로 하는 사람, 주님의 목소리만이 법으로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런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안타깝지. 이게 기도자국도 아니야. 지금 너희들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에서 마음이 떠 있어요. 어디가 있어야 되느냐? 주님께 가 있어요. 재림의 날에 가 있어요.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 간다. 천국에 가 있어요. 이 세상의 생각이 고정된 것을 뽑아버리고 하나님께 고정시켜야 돼. 천국에 고정시켜야 돼. 말씀대로 살려고 고정시켜야 돼. 기도하며 살려고 고정시켜야 돼. 전도하며 살려고 고정시켜야 돼. 충성하며 살려고 고정시켜야 돼. 사랑하며 살려고 고정시켜야 돼. 거룩하게 살려고 고정시켜야 돼. 선하게 살려고 고정시켜야 돼. 의롭게 살려고 고정시켜야 돼. 이 세상에서 들고 우리는 항상 이 마음에 이 세상에서 두 발을 다 들고 있어야 주님 오시면 끌려 올라가지. 네. 세상에 디딜 발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이오. 네. 생각에 발이 없어야 된다. 마음에 발이 없어야 된다. 이 세상에 꿈과 소망에 발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이오. 네. 우리는 여기서 살 사람들이 아니니까. 자, 우리 예수 왜 믿어요? 여기서 살라고 예수 믿는 게 아니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에
그러니 하루하루 다가오는 그 천국 문 앞, 하루하루 다가오는 천국 문 앞. 근데 지금 천국 문 앞으로 안 가고 하루하루 다가오는 지옥 문 앞으로 간다면 당신은 노아 외제에 된 사람이에요. 당신은 바로 롯 위에 죄에 된 사람이에요. 농담처럼 듣지 말고 실제 사건으로 들어라. 누구의 사건이냐? 주님이 역사하실 내 사건이다. 정말로 잘 들어라. 정신 바짝 들어라. 알아들었어요? 12절에 뭐라고 그러냐? 밤이 깊었다. 그렇으니 낮이 가까웠어. 이 밤이 깊었단 말이 무슨 얘기예요? 어? 죄악이 관영했다 이 말이에요. 죄악이 발악을 한다. 어? 이제 발악. 곧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아서 발악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으므로 아주 발악한 분내어 내려갔더라. 읽어봐. 화 있을진 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그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다. 분내어 내려갔음이 성질을 얻다 버리겠어. 어? 너희에게 내려갔다. 너희가 누구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예수 복음 증거를 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그자들에게 분내어 내려간다. 왜? 그걸 못하게 하려고. 방해하려고. 지금 최악의 발악이 왔다. 어둠의 지배자 흑암의 역사가, 죄의 역사가, 통역의 역사가 아주 최후의 발악이 왔다. 여기서 조금만 이기면 낮이 온다. 주님 오신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최후의 마지막 발악인 줄 알고 이기고 있냐? 기도하고 있냐? 전도하고 있냐?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고 있냐? 영적 생활하고 있느냐? 아니지. 우리 주님은 누주를 부르보드를 발랐느냐? 참좋은 화장품 걸 발랐느냐? 샤넬을 발랐느냐? 크리스찬 디오를 발랐느냐? 이걸 묻는 게 아니오. 네가 참으로 신랑을 향한 옳은 행실이 준비됐느냐? 이걸 묻는 거야. 밤이 깊었단 말은 이제 아주 최로 깊으니 밤이 새벽에 밝기 전에 그 밝기 직전이 가장 깊은 밤이거든. 조금 있으면 날 되거든. 깊었다. 낮이 가까웠다. 밤이 깊으니까 방황함에 살지. 밤길이 있으니 죄악된 마귀 역사, 흑암의 권세 마귀 역사 볼 수가 있나? 지가 흑암의 앞집이가 되고 어둠의 앞집이가 되어서 죄의 노릇을, 범영적인 이 죄의 장기 노릇을 해가면서 살아간다. 그러면서도 나는 교회 왔기 때문에 주님 오시면 설마 버리겠어? 이건 위로받으려고 하는 짓이요. 확실하게 위로받을 자격을 가져야 돼. 지금 낮이 가까웠다. 이제 낮이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모르지만 누군가가 죽어서 천국 갔다고 합시다. 그럼 내가 살았던 지난 날을 쭉 보면서 참 내가 더 좀 주를 위해 살았더라면, 더 복되게 살았더라면, 어둠의 주관자 마귀 역사에게 많이 속았구나. 그 세월이 아깝구나. 분노구나. 하지 않겠어? 왜? 그때서 보인다. 그때서. 또 만약에 지옥 갔다면, 이야, 내가 진짜
육신을 입고 있을 때가 낮이었었는데 그때 목사님 설교 들을 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살았으면 되는데 그렇게 못 산 것이 억울하다. 왜 못 샀냐?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행동하지 못한 어둠, 흑암의 권세 결박당해서. 그러니 그 대책으로 두고 오느냐 그 말이야. 어떻게 오느냐? 다른 거 없어. 그냥 하나님 말씀 듣고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자, 기도만 하면 이겨내는 거예요. 아멘에. 기도만 하면.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정신 바짝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할지니라. 지금 얼마 주님 오시려면 얼마 안 남았다니까. 이 지구상에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정상적으로 있는 것이 있어 말해봐. 다 거꾸로 뒤집어져. 뒤집어져. 자, 너무 쉬운 얘기 해보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거의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날 위해서, 하나님의 날 위해서, 하나님의 날 위해서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럴 수 있어. 그러나 더 쉽게 말하자잉, 내가 돼지 한 마리 사왔는데 열심히 긁어주고 목욕시켜주고 닦아주고 잘 먹여. 왜 그럴까? 왜 사랑할까? 왜 사랑해요? 아니 더 크게 왜 사랑해요? 잘 키워서 고기 먹으려고 그러죠. 우리 인간을 사랑하는 이유가 뭐요? 잘 키워서 영광 받으시려고. 네. 잘 키워서 영광 받으시려고. 네. 우리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게 하시려고. 네. 어둠과 싸워서 승리하게 하시려고. 네. 할렐루야. 네. 의의 병기를 쓰시려고. 네. 근데 거꾸로 뒤집어졌잖아.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있는 거야. 지금 그려. 아니야.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 있어. 두 번째, 모든 만물을 소유하라, 정복하라, 다스려라. 지금 모든 돈, 명예, 권세가 너를 부려먹고 너를 가지고 댕기고 우리를 아주 참 우습게 만들고 그거 나중에 끝난 다음에 비참한 날이 오잖아. 이래. 가정을 보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교회가 주님이 교회를 자기 몸을 버림 같이 하라. 무슨 사랑이야? 결혼할 때부터 그런 사랑을 하려고 결혼한 게 아니야. 사랑 받으려고. 사랑 허락했지 받으려고 했어.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교회가 그저게 하라 했는데 요새 여자 못해서 벌벌 떠는 남편들 많지. 거꾸로 돌아가도 그게 정상인 줄 알아? 다 정상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정상적으로 있는가 봐. 그 다음에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자식들이 부모 공경이요? 부모가 자식 공경하기 바쁘지죠. 키워준 은혜나 공로나 하러 덤비고 대들지. 다 거꾸로요. 다 거꾸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어떻게 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예수 잘 믿어라. 이만하면 잘 믿죠? 다 거꾸로.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게 하나도 없어. 이때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노아의 때 노아 하나밖에 없었듯이 우리는 참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은 정상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정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가정부터 정상으로 안 돌아가는데 무슨 놈은? 응? 하나님의 창조한 본질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데 무슨 거기서 주님 오시면 모셔 쪼고 저쪼고 찾죠. 왜 얻어서 거꾸로 돌아간 걸 몰라. 왜 여자들은 시집가면 그렇게 집에서 대장 누르고 남편 그
참 남편 귀 좀 살려주고 남편의 말이 좀 위기양양하고 남편이 가진 막 그 큰 스케일을 마음껏 펼쳐나가서 사회생활 할 수 있도록 해주지. 왜 이렇게 그냥 거푸지? 그럼 누구 손해냐, 그럼? 그럼 누구 손해야, 생각해봐. 여자들이 그러는데, 야, 너 시집가거든. 첫 번부터 남편 길들이야요. 신랑 길들이야요. 이게 다 흑암의 권세가 하나님이 만들어준 남편과 아내의 질서를 파괴시키는데 그게 옳은 줄 알고 동의하고 행동을 한다. 거꾸로 가고 있어, 지금 이렇게. 제대로 서 있는 거 있으면 말해봐. 제대로 서 있는 거. 그 다음에 사랑하라. 협력하라. 서로 섬겨라. 자기 개인주의, 이기주의로 꽉 차 있는 시대. 어디 한 곳도 성한 것이 없잖아. 한 곳도. 말세가 이런 때라 했어. 소돔과 고모라가 이랬어. 노아의 홍수 때가 이랬어. 이게 왜 그러냐? 하나님의 빛의 안경으로, 말씀의 안경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맞는 질서가 파괴되는데도 안 보여. 흑암은 파괴라 이 말이오. 어둠은 파괴라 이 말이오. 바로 돌아와라 그 말이오. 아멘이. 여기 뭐냐?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어둠의 일. 어둠의 일이 뭐냐? 죄가 뭐냐? 죄. 죄. 이게 히브리 말로 하말티아란 말인데, 하말티아. 하말티아란 말이 무슨 소리냐? 내가 잘 예수 믿는다고 했더니 나중에 죽었더니 지옥 갔더라. 잘못 믿었다 그 말이야. 잘못 믿었어. 죽을 때까지 잘못 믿었어. 또 다시 말하면 관역이 있는데 궁사가 정확하게 쐈는데 관역 밖으로 벗어나서 화살이 베겼어. 나는 확실하게 여기다 명중심을 쌓아 벗어났어. 그래, 이게 죄라는 거야. 잘 신앙생활 잘 나가도 잘못하면 벗어나면 바로 죄인데, 죄인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지도 아니고 이게 죄라는 거예요. 죄. 지옥 가보니까 그때서 알았다? 이건 너무 억울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항상 지난번에도 말했죠. 성경이라는 안경을 두고 빛의 안경으로 이 세상의 마귀 역사의 움직임을 보라. 흑암의 권세 어둠을 보라. 내가 거기서 어떻게 춤을 추고 끌려다니나 보라. 그리고 빨리 빠져나와라. 지금 빛을 보여주고 있으니 빠져나와라 이 말입니다. 그래도 기도 안 할래? 기도 않고 지옥 간 다음에 그때 알을래? 그래서 어둠을 벗어라. 우리가 벗을 수 있냐? 어둠에 살았던 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회개할 때. 근데 죄가 무엇인가를 어두워서 모르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면 죄가 보여. 이대로 못 산 게 죄요. 설교를 들어보면 죄가 보여. 이 빛으로 죄를 발견하고 빛의 갑옷을 입고 어둠이 뚫고지 못하다 뚫어지 못하다 항상 너를 말씀이 성령이 예수의 피가 예수의 이름이 거룩함이 너를 지배하게 하라. 지배하게 하라. 지금 그때가 돼서 정신 차려 그렇게 살아.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안 믿거든. 그래도. 그래서 저는 11조 떼먹는 거, 예배 시간 안 지키는 거, 의자 그냥 지맘대로 가야 남들 비껴주지도 않고 걸어 앉는 거, 남이야 상관없이 나만 앉았으면 되는 거, 이거는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난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게 신앙생활이야. 이건 하나님의 속속이고 이웃을 무시하는 신앙생활이 예배드리면 모를 거예요. 그것들이 예배드리면 모를 거냐고 생각해봐. 응? 뭐라고 했어?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도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런데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지, 이웃도 사랑하지 않지, 나만 은혜 받으면 돼, 나만 편하면 돼, 가짜리에 앉았다가 빨리 나가, 얼른 일어났다 나가게. 잘 판단해봐. 응? 어두워서 그런 짓은 어두웠어. 어? 제일 캄캄한 사람이 기도 않고, 제일 캄캄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제일 캄캄한 사람이 아무리 말해도 최고지 뿌리고 안 듣지. 삼위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반대 역사는 마귀 역사예요. 이게 아담이 왜 선악과 먹었어? 어두워서.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죽는다는 사실이 흑암으로 갇혀버리니까. 어? 안 죽는구나. 어? 안 죽는데 못 먹겠구나. 지식이 바뀌니까. 어둠의 삶은 빛과 지식이 바뀌어버리니까. 우리는 절대로 진리가 바뀌면 마귀 역사예요. 진리라는 지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돼. 13절에 뭐라고 하느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응? 낮에 빨개보고 되는 사람 봤어? 응? 집에서는 그냥. 응? 어떤 사람이, 어떤 총각이 너무 이쁜 여자를 만나서 막 살자고 해서 결혼을 했는데, 아, 그러고서 그 이튿날 결혼하고서 첫날 밤에 그 이튿날 보니까 세수하고 쌩얼을 치다 보니까, 아이고 어쩌다 내가 이런 사람을 오겠나 싶다. 이 괴녀는 우리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채 한다고 인정하시는 분이 아니요. 솔직히 내 중심에서 거룩해야 돼. 어? 중심에서 진짜. 그게 그런 게 애모를 취하지 않는다. 단정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마음을 봐도, 생각을 봐도, 행동을 봐도, 듣고 이해하는 걸 봐도, 눈으로 보고 생각하는 걸 봐도, 그것을 입으로 말하는 걸 봐도 전부가 다 단정하다. 이 말이 뭐냐? 나무랄 데 없이 의가 있다. 나무랄 데 없이 거룩하다. 나무랄 데 없이 선하다. 나무랄 데 없이 신령하다. 나무랄 데 없이 예수와 같은 동역자다. 이렇게 거룩해야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다. 이게 세마포의 오르냉실이라고 하잖아. 단정하라. 말씀에 흠이 없는 행위로. 사람에게 보이려는 바리새인처럼 말고 하나님만 너와의 진실한 은혜 아니야. 내가 더럽고 추하고 갖다 지옥에다 불날려도 능히 할 말이 없는 죄인이었으나 예수가 와서 피 흘려서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회개하고 제사 받고 내가 거룩해졌거든. 다시는 더러워져서 예수의 피를 무시하지 말고 예수의 피를 부정해서 여기지 말고 예수의 피를 가장 거룩하니 너도 피 묻은 사람들도 거룩해서 항상 그 거룩함을 단정하게 가지고 가라. 거룩하지 못한 방탕과 수치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예수님처럼 남이 볼 때 말하고 행동하고 사는 것을 보여줘라. 너를 보면 예수님을 본 것처럼 하게 하라. 너를 보면 성경을 본 것처럼 보게 하라. 너를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구나고 보여주게 하라. 옷 입어라, 옷 입어. 아멘이. 그리고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정욕을 위해서.
그때부터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면 단정하지 못한다. 그건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자다. 우리 예수 육신의 일을 도모하려고 믿어요. 영적인 일을 도모하려고 믿어요. 아주 중요한 얘기죠. 아주 중요한 얘기. 제가 뭐 있으면 남 주기를 좋아하잖아요. 주기를. 근데 밭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신이어야 돼요. 어디를 가도. 아니, 나 뭐 좀 안 줘? 그래. 뭐 좀 안 줘? 그래. 아니, 뭐 때문에? 죄하며 무슨 이유로 달라고 하십니까? 아 말이야 이 큰 귀에서 좀 줘야지. 항상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어.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빈손으로 와서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는 방랑하며 살면서도 항상 자기 능력을 가지고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주고 전도에서 영혼 살려주고 다 주되 자기 목숨까지 대동물로 주고 아주 소원 아주 뭐 일마리도 남기지 않고 다 주고 하셨다. 받으려고 드는 사람들 여러분 받으려고 드는 사람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야. 우리는 줄 수 있는 예수가 있어야 돼. 줄 수 있는 사랑이 있어야 돼. 줄 수 있는 내 안에 푸짐함이 있어야 돼. 아멘 합시다. 네. 탐나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하고 상대가 되었어. 이 사람하고 상대가 되었어. 응? 남이 줘도 고마운지도 모르고 감사한지도 모르고. 응? 자, 그 전에 말씀드렸죠. 얼마나 문이 집은 그런 소리 하겠다. 우리 교단이 총회를 할 때 바로 음력 추석을 세고 총회를 했어요. 부산서였어요. 근데 나와 함께하는 지방의 목사님들이 계셔요. 근데 가만 그때 부산서 저녁에 총회하고 마치고 밤중에 서울로 와요. 와서 밤새더라 기도하고 다시 새벽기도 마치고 또 부산으로 내려가요. 또 저녁에 저녁까지 총회하고 또 올라오고 또 내려가고 또 올라오고 또 내려가고 그렇게 했어요. 지금 부사역자들 있으니까 제가 이제 지금은 이렇게 그렇게 했어요. 근데 백화점에 가서 넥타이를 넥간으로는 네, 이분들이 정말로 우리 선배님들이고 이분들이 그러니 내가 이분들에게 선물을 하나 드리고 싶다 해서 좋은 넥타이 메고 설교할 때 쓰시라고 넥타이를 사가지고 가서 넥간이 굉장히 뭐 뭐라고 하지? 포장 뭐 뭐라고 하지? 포장해서 그래서 제 마음으로 진심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제가 넥타이를 목사님께 하나씩 드리려고 사왔습니다. 헉! 그럼 모두 사와. 교회에 살 것이면 좋은 거 사오지. 아니 직관으로는 넥타이가 좋은 건데 개척교회 목사가. 응? 그러더니 아 있으면 하나 더 줘? 여러분 줄 줄도 알지만 받을 줄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받을 줄 알아? 하나님의 사랑 줄 줄 알아? 응?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줄 아느냐고. 응? 받을 줄 몰라서 시키는 대로 안 하는 거예요. 줄 줄 몰라서 여러분이 감사 못 오고 주님께 예배를 잘못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처럼 줄 줄 알고 받을 줄 아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뒤부터 다시는 선물을 사지 않았던 그분들에게. 왜? 나는 있는 힘을 다해서 개척교회 목사가 충성 다해서 준비해서 갔는데 그렇게 하찮게 무시요? 내가 무시 받아서가 아니라 난 상관없어. 내 마음만 전해주면 되니까. 또 하나가 뭐 있다느냐. 마음을 받지 않는데 앞으로 못 알아주겠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구역장이 당신에게 전화 한번 해주고, 부실장, 차장, 순장, 조장, 헬퍼들이 전화해주고, 기관장이 전화해주고, 교회 오라 소리 엄청난 대접을 알고 받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받을 줄 모르면 안 되다. 바보에 불과하지. 그러니까 내가 항상 우리 부사자들을 바라잖아. 받으려고 좀 하고 주려고 해라. 받으려고 좀 하고 주려고 해. 주려고 해.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적인 말씀이요, 절대 이루어질 말씀이요, 심판의 말씀이니, 어둠의 사악한 이때, 빛이 없는 이때, 흑암의 결박을 받고 있는 이때, 우리가 꼭 할 것이 뭐냐? 노아처럼 되라. 아멘에. 내 말을 들을 자가 누구냐? 최후에 내 말을 듣고 행동을 지을 자가 누구냐? 주여, 여기 21세기 노아 여기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다 되어서 주님의 큰일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번쩍 들고, 죄악이 관영해서 밤은 깊어가고 재림이 가까웠다. 이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토록 담임 목사가 기도하라, 전도하라, 충성하라, 말씀대로 살아라, 의자 자리에 앉아라, 아무리 말해도 말 안 듣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고쳐라. 지금 나를 빛으로 보아라 이 말입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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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지금 사는 데가 어떠신지 아버지, 내가 여기에 눈을 떠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 사는 것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다가 아니라 영적 세상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지금이 낮인지 어둠인지, 해가 뜰 때인지 해가 질 때인지 구분하지 못한 채 오늘 일이지 내일도 있겠지, 내일이 있으니 나의 미래가 있겠지. 아버지, 이때를 바라보니 하나님의 말씀은 밤에 깊어지고 이제 다시가 떠오기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 준비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가장 주님 사랑할 때, 주님, 내가 가장 거룩할 때, 주님, 내가 가장 의롭다, 주님이 인정될 때, 그때 주님 만날 준비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알 수 없는 수많은 죄악들, 범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날마다 회개하며 우리 주님 오시는 이때 죄가 가정하여 노아의 때와 다름없이 각자 자기 소견에 따라 각자 자기 좋은 대로 사는 이때, 우리는 내 소견, 세상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의 생각을 이기고, 유행을 이기고, 세상의 진리를 이기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을 보며, 얼마 남지 않은 주님 오시는 날, 주님의 심판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어디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싫어서 마음에 안 들어서 나는 할 수 없어서 이런 핑계될 때가 아니라, 아버지, 주님이 원하신다며 주님 뜻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목숨 내란 듯 나도 줄 수 있는 자, 주님이 주시는 무한한 것 아버지 내가 받아야 함을 깨닫고 받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신앙생활에 실상이 보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요구를 내가 순종하고 있습니까? 주님 오시는 날 주님의 목소리에 반응할 수 있습니까? 주님, 그렇지 못한 나의 모습, 그저 세상 분위기, 세상 유행, 아버지 세상의 문화 따라가지라고 바쁜다. 내가 세상을 이길 힘이 있습니까? 내 육체의 소욕과 정욕을 이기고 주님 앞에 복종 시킬 힘이 있습니까? 주님, 이때 아버지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이때 내가 눈이 부실 나를 바라보며 이제 다시 밝은 때가 다가왔습니다. 아버님이 기뻤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모실리다. 내
내가 정신 반짝 차려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 반짝 차려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만 주일날만 교회 와서만이 아니라 만들어 서라. 내가 눈을 뜨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 하루가 주님께 마감될 때 나의 하루는 주님 앞에 거룩했는가? 나는 오늘 한 달도 주님의 요구에 순종하였는가? 기도라는 말에 기도하였는가? 아버지의 충성하는 말에 충성하였습니까? 내가 그러지 못한 것은 후회하는 한 달 한 달이 아니라 더욱더 거룩하기 위해, 더욱더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 더욱더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 더욱더 하나님께 사랑받을 사람이 되어 주님 오시는 그날 이제 밝아오는 날이 오는 인데 내가 우리 주님 맞이할 준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감각하면,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 나는 죽은 송장이요 아무 소용없는 사람입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왜 안 해요?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를 안 해요? 말씀 듣고 앉아있으면 뭐해요? 내가 앉았으니 들었으니 이제 요구에 반응해야 됩니다. 반응하지 않은 채 이렇게 죽은 모습으로 움직일 수 있는 묵는 모습으로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말씀을 소용없는 능력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주님의 요구를 거부한 죄, 주님의 요구에 불순종한 죄, 나는 어떻게 다가오는 낯에 임박한 심판을 피하려고.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어 경성하며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여 회개로 주님의 은혜를, 이제 주님 주신 능력을 기도의 응답으로 받아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 확실한 자격이 내게 있는 것, 오는 새밤의 현실로 새밤보를 준비해 있는 것, 나무를 접는 인생을 내가 살았는 것, 얼마나 내가 말씀을 통해 나를 바라보며 주님 오실 날 준비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는 통곡하지 못할 만큼 죽었습니까? 나는 주님의 목소리에 말을 하지 못합니까? 순종하지도 주님의 요구에 원한 것도 못한 채 다행자는 가며 나의 인생을 낭비하고 나의 인생을 마귀에게 불의의 병기로 살아가고 있는 너,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책임질 일이 무엇인지 내가 알고 책임지고 내가 범죄한 모든 것들은 용서받을 수 있는 후에게 내게 죄를 놓치지 않고 홀로에 변하는 증거로 주님의 면중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돌아오는 순간인데 돌아오는 주님 오시는 그날 그때를 내가 알고 보고 기다리며 시대를 목표하는 순간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목표하는 주가 열리도록 이 주시를 바라보라. 너제 열리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함정을 쓰고 내가 나를 보고 내가 세상을 보고 주님의 요구 이 세상 요구에 내가 반응하는 순간 신령 요구에 순종하여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방에서 감당스럽던 마연했던 거라세요. 문제하면 안세요. 말씀을 들었으니 내가 세상이라 몰라도 내가 이 시대를 알고 있는 사람 주의 날이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손길을 알고 보고 이게 난 사람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가와 주님 앞에 나를 데려왔어요. 우리 주님 모시기 때문에 의의 열매 오늘의 진로 주님 앞에 소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반갑게 받습니다. 아버지 다가옵니다. 감사 찬양 영광 돌려옵니다. 감사 찬양 나무를
아버지,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죄악이 관영하여 인간의 생각하는 것과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지면에서 사람을 주여 물로 쓸어 없이어 죽이기로 작정하시고 그 당대의 은혜를 입은 노아만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자였습니다. 그를 불러 방주를 지으셔서 아버지 그 가족이 살고 수많은 사람은 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죽음을 당했나이다. 그러나 그 영혼들이 얼마나 더 불행하게 싸웁니까? 우리가 정신차려 노아 같은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최후의 노아 같은 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최후의 롯과 같이 주의 목소리를 듣고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화염 직전에서 나온 롯처럼 우린 죽음 직전에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죄에서 나오게 하옵소서. 죽음에서 나오게 하옵소서. 저주에서 나오게 하옵소서. 멸망에서 나오게 하옵소서. 주악의 사단 귀신의 손아귀에서 나오게 하옵소서. 어둠에서 나오게 하옵소서. 흑암에서 나오게 하옵소서. 지옥에서 나오게 하옵소서. 정육에서 나오게 하옵소서. 단정하게 예수 옷 입고 만한 박씨 거룩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제발 기도하고 제발 순종하고 제발 예배 시간 지키고 제발 주님과 함께 잘 예배드려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감사와 영광과 찬양 주께 올립니다. 역사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